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이 0.5%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어제와 비슷하게 혼조세고요. 오늘 2차 전지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요. 제약주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장 어떤 특징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명목적으로예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 장도 지금 양호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종복이가 오늘은 단어가 명목적이라는 단어가 해외시장 들어갈 때 썼는데 어제 미국장이 올르긴 올랐어요. 아, 눈탱이가 또 밤탱이가 됐는데 FOMC 의사로 어떤 얘기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는 그 고용 수정치 가지고 되게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미국장에. 근데 저 고용 수정치 갖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도 한마디 했고, 그죠?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결론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 83만 건인가요? 그죠? 그 정도가 그 숫자, 수정치가 나왔는데, 그거 갖고 이런저런 기사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이 간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좀 나왔고 그리고 그 FOMC 의사록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9월 달에 이제 대부분 의원들이 금리 인하 하는 쪽으로 정도 그거 이상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그거 이상 나올 수 없고 나와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한 코멘트만 더 넣으면 시간 좀 애니까.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고용 아직도 탄탄하다. 고용 아직도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어. 물가 조금 더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할 거야. 이게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숫자가 확 뒤집혀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거짓말 시킨 게된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다시 확 바꿔버리면은 이제 금리나 이건 거의 100%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략할지를 선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어차피 경기 침체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에 강한 주식들이 지금 설령 약하고 실적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어도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와도 실적 없고 껍데기밖에 없었던 주식들이 결국은 실적을 내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종복은 이걸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게 단점인데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한번 좀잘 참고하시라는 얘기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 미국장 2만까지 온 상태에서 잡음이 나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선별 제약 등 강세로 일단 풀어볼게요.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소외받은 섹터지 않습니까? 요거 길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준비는 했으니까. 이게 아침 9시 30분 시세거든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조선주나 이런 쪽도 뭐 그렇게 크게 밀려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이 주로 빨가지 않습니까? 로봇은 어제 크게 움직였다고 오늘 아침에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뒤에 한 시간 지난 시점이거든요. 점점 약해지죠? 여러분, 이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쪽이 점점 약해지고 이쪽이
빨간색이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AI 쪽이 또 양호하게 움직이고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종복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좀 움직임 나오고 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그죠? 내일 모레 부도 맞을 것 같은 불안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반인들 눈에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죠. 반대로 지금 보면은 오늘장은 조선주가 조금 더 세게 흔들려요. 기존에 여러분 이것도 마켓텐에서 찍어는 놓고 가야 되니까 그 여름 관련주 그다음에 그 음식료 하면서 막 그 날라갔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빙글에 반토막 났고요. 지금 그 6월달 이후에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제 삼산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못 잡으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한마디만 놓고 갈게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워낙 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장 뭐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슈 있었고 결국은 고용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수정치로 나왔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침체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실적 바탕으로 경기 따라 올라갔던 꼭대기권에 있는 주식들이나 이런 주식은 결국에 가서는 그죠? 낙하산 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처박혀 있는 주식들이 물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것도 되게 큰 얘기한 겁니다. 그런 특징을 오늘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는 선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장은 그리고 하나 더 있다. LG화학도 오늘 보면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신저가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오늘장 특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던 그 대표적인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고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고점에 있는 주식들 중 특히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약세가 좀 두드러진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종복 의견은 어차피 그렇게 되고 금리나 할 거니까 많이 빠진 주식이 맞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네, 시장의 재료들 속에서 일단 경기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하는 민감한 흐름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뭐 조선주의 하락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주셨고요. 역시 시장은 낙폭과대에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지수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 씨가 돼서 좀 거시기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게, 그쵸? 이 거래량이 없는 게 분명히 이 지수 때에는 부담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 플러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버틴다면 그럼 지수도 세게 안 밀릴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옵션의 가격인데 옵션의 가격도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는 있는데 그 정상 상태 중에서도 합은 좀 높은 쪽에 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처럼 그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수반된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내일이죠. 내일 파월 의장 연설 있고 변동성 생길 수도 있는 어떤 위클리 만기 월요일께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가격이 좀 빠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장이 조정받거나 이런 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보여도 어쨌든 그 종목의 위치에 따라 틀려지니까 잘 참고하셔야 돼요. 선물은 371 돌파,
369 지지 체크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도 좀 이렇게 흐르면서 막판으로 가면은 만약에 369를 깨갖고 밑으로 흐르면 막판으로 가면서는 다시 올려주면서 합은 맞춰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패턴의 중요성 2로 아까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징크스도 있고 막 이런저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바닥에서 방송을 여러 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 초순도 마찬가지고 7월 중말순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데 저쪽.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은 움직임이 좋아도 사면 안 되는데 그 눈치만 주고 가잖아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막 별 얘기 다 했던 사람인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시기 할 수 있어도 이걸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아직도 한 3, 40% 이상 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미 3, 40%가 깨졌어요. 이미 3, 40%가 손실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도 또 1, 20%가 빠질 것 같아도 이미 3, 40% 손실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다고 해서 이 지금은 이걸 던져야 되느냐. 그건 이 종목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스타일의 전문가고요. 그러면 따져보면은 변곡점에서는 고점에 있는 거는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고 갖고 있다면 챙기는 게 합리적인 거죠. 누구든 피해볼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근데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건데 거기서 더 올라가봤자 얼마가 더 올라갈 거니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 수익을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50% 100%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주식이면 따라가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안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의 변곡점이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위치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먼저 빠지고 돈은 그죠? 그리고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이 맞는 겁니다. 이건 내 의견이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그쪽 종목들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얘기하는 핵심 요점은 지금 위치는 낙폭과대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2차전지고 그다음에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다시 성장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두루두루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지금 딱 3, 40% 하락한 종목이 계좌에 있는데 던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 남겨주셨습니다. 아, 변동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 변곡점에서 낙폭과대 성장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오늘의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투였습니다.